오늘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거제 외도 보타니아에 왔습니다. 선박도 절식이 아니면 합가되어 선박용으로 화장실도 아주 멋지게 조성해 놨네요. 어우, 입구 속도 아주 뾰족뾰족 하늘 찌르듯이 나무 조성되어 있네요. 하하, 이것도 뒤돌아보니까요. 저 멀리 해군강도 보이고 한포의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그래도 여유있게 걸어봐야죠. 오호. 아, 이 나무를 어떻게 비비 꼬았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싹 가는 것 같습니다. 헤맬 게 없이 쭉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파는 데인데. 아우, 쉼터도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해놨네요. 장교 출신인가? 나무도 각입니다. 각. 이곳은요,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아주 예술입니다. 허랑가시 나무. 여긴 또 뭐야? 멋진 광장입니다. 아주. 광장을 정말 멋지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쓸수 있는 나무도요. 너무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찍는 데만 다 그림이야. 여기는. 나무가 완전 꽈배기네. 기가 막히게 깔았네. 정말 말 그대로 그림 같네요. 그림 같아. 오, 파노라 전망대에서도 보이는 게 멀리 멀리 저기 해안가도 보이고요. 오, 얘도 설집자 이창호님이라네. 아, 진짜. 아담과 하람. 아, 느낌 좋네요, 진짜. 제가 사랑의 언덕이랍니다. 여기 있네, 봐봐. 이곳은 또 무리의 정원이랍니다. 이곳은 바다 전망대랍니다. 아, 또다시 많은 분들이 지금 내리고 계시네. 안녕히 가세요.